오늘의 기법은 코랄입니다. 매듭이 있는 선 기법이고요. 이 간격과 매듭의 길이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기법이에요. 이렇게 거주 손수건에 코랄 기법으로 리본을 수놓아 볼 건데요. 먼저 연습장에 연습부터 해볼게요.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. 실은 6가닥으로 해볼게요. 바늘 나오고 원하시는 간격만큼 띄우고 원하시는 위아래만큼 떠줍니다. 이때 기준선이 가운데가 되도록 위쪽과 아래쪽을 가급적 비슷한 간격으로 떠주세요. 바늘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만 쑥 빼주시고 원단에 붙어있는 실로 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줍니다. 그런 다음 바늘을 감싸고 있는 실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러주시고 바늘은 완전히 빼줍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휙. 앞의 간격과 비슷하게 띄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위아래 간격과 비슷하게 떠줍니다. 원단에 붙어있는 실로 한 바퀴 감아주시고 엄지로 살짝 눌러주신 후 바늘을 완전히 빼내어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휙.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한 줄 더 그려서 연습해보세요. 자, 이제 거주 손수건에 리본을 수놓을 건데요. 먼저 수성펜으로 리본을 그려주세요. 생각대로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티슈로 간단히 지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리본을 하나 그려봅니다. 저는 핑크색 실 6가닥으로 할 거예요. 마무리는 뒤에서 매듭하신 뒤에 두세 땀 정도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. 그리고 가위로 컷. 자, 이렇게 코랄 기법으로 리본을 만들어줬어요. 여기 가운데 진주 하나를 있으면 더 예쁠 것 같네요. 진주 하나를 비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진주는 3mm짜리 쓸 거고요. 그리고 투명 사랑 비즈자수 바늘이 필요해요. 여기 꼬리 쪽에도 진주를 안쳐줄게요. 이 원단 본드를 발라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. 매듭이 있는 부분들 모두 발라주시고 한 3분 정도 말려주세요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 기법으로 손수건을 꾸며봤어요. 여기 아래 이름이나 이니셜 수놓아주면 더 특별한 손수건이 될 것 같네요.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